네, 개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. 변재일 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예,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중앙위원 총 566명 중 430명, 75.97%가 투표에 참여했었습니다. 의결안건 제1호 한 건에 대해서는 찬성 406명, 94.42%로 반대 24명, 5.58%로 의결안건 제1호 한건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은 의결안건 제2호 한 건입니다. 찬성 360명, 83.72%, 반대 70명, 16.28%로 의결안건 제2호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마지막으로 의결안건 제3호입니다.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268명, 47.35%입니다. 이에 따라서 의결안건 제3호 안건, 당헌 개정의 건은 50%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변재일 의장님의 폐회 선언으로 중앙위원회를 예, 마치겠습니다. 중앙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이상으로 제2차 중앙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.